자, 위메이드 맥스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개장초에 지금 불기둥 마스터님이 일단 오늘은 한 종목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81,600원 9시 5분에 거래는 그때 68,000주에 거래대금이 55억이었는데 거래가 이제 OMA, 20MA는 넘기는 기준점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계속해서 확산되면서의 흐름이고 그렇게 해서 기준점 잡아서 올려주셨고 그 다음에 바로 위메이드 83,000원에 전체적인 문자 사인까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그 전부터 개장 초에 조금 전에 올려드린 그 영상처럼 위메이드의 거래가 일단은 실립니다. 그 부분을 함께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매직 계산기 이제 좀 전에 자른 거 같이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제 86,000원이고 85,000원에 9시 17분에 또 같이 전략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의 문자 하나 갔는데 위메이드의 첫 번째 문자 83,000원 그리고 두 번째 문자가 85,500원. 그럼 우리는 이제 평균 낙가가 대략 84,200원, 300원, 84,200원, 300원. 그리고 이제 뭐 개장 초에 좀 빠르게 접근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단가가 낮게 형성돼 있으시겠죠. 어찌됐든 편입 기준이 잘 설정이 됐고 그리고 현재 거래대금 거래량은 최상위에 지금 놓여져 있고 다만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현재 위치에서 조금 정체 상태예요. 다소. 근데 종목의 성향상 VA 한번 진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9:37 기준이니까 거래가 이제 충분히 실려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편입 단가가 이제 85,500원인데 고자락에서 이제 비중 없으신 분들은 거기서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만에 하나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히려 또 대밀릴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그때 이제 손절 범위는 평단이 84,000원이라고 기준 잡으면 84,200원. 그러면 대략 5%, 3%, 4% 정도? 4, 8에 32. 그렇게 되면 이제 81,000원 시초가 고자락을 하회하면은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그 위메이드 맥스는 5월 23일, 5월 25일 장중 상한가, 추가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형성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메이드 그 맥스 뭐 이쪽의 기준에 전략 부분을 이데일리 그 강연의 기준에서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그 위메이드 그 맥스의 강연의 자료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위메이드 맥스 보겠습니다. 지금도 설정 범위 가지고 갈수 있어요. 편입 기준으로 위메이드 맥스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약간의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 맥스하고 위메이드를 일단은 묶어서 같이 올려드릴 텐데 어제 야간 자료 위메이드 맥스 야간 교육 자료부터 좀 잘라주시고 이게 주얼투 스페셜의 위메이드 맥스가 녹화된 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뭐방 안에서 이렇게 위메이드 맥스 부분을 뭐 5월 23일, 25일 그다음 작년에 이제 뭐 위메이드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론적으로 변동성이 확장되려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거래가 수반돼야 된다. 그 거래라는 거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정도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 20위 정도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일단 어쨌든 1,500억 수준 정도는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1,500억의 거래대금을 넘기고 변동성이 나오면 또 여기가 시가총액 2조 8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램별의 매매 법칙을 통해서 보조 지표까지 설명을 쭉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어제 야간 방송하고 또 주얼투 스페셜 방송하고 부분을 잘라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동영상 참조를 하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그 캔들하고 이평선 기울기하고 다 같이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쇳배령이 뜨더라도 우리가 설정해 드린 것처럼 변동성의 크기가 제한적일 때, 이럴 때는 뭐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대박을 냈다 이런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거래량이 더 수반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들여다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죠. 자, 그리고 OCI가 지금 고점을 넘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매도 부분이 축소가 되고 기관들 쪽에서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JP모건 쪽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OCI 부분의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가십시오. 그 부분은 VIP, VIP, VVIP 방향은 일단 문제 나갔어요.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위메이드맥스의 이런 흐름에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 위메이드가 강세를 띄어야 추세가 지속되는 거지, 위메이드맥스가 강세를 띄어서 위메이드가 추세 강화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위메이드맥스의 흐름이 아닌 주도력을 가지고 가는 쪽, 그쪽은 당연히 위메이드가 돼야 된다.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KG그룹 그리고 뭐 일동제약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 있어서도 똑같이 주력의 기준에서의 흐름이 나와줘야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이 따라올 수 있다. 그 다음 기준의 흐름이 꼭 염두에 두시고, 일단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수급 쪽은 어찌됐건 14만 8천 주까지 들어오면서 8만 7천 원을 찍은 거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14만 6천 주인데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 이외에도 뭐 자체적인 수급 매수 매도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눌림목 정도 수준, 고점 대비해서는 뭐 2%인데 차익 실현을 논하기보다는 일단 변동성의 확장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좀더 터진 거예요. 최근에 270만 주 대비해서 월등한데, 물론 꼬리가 쭉 달리면은 거래가 둔화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흐름으로 놓고 볼 때는 꼬리가 쭉 달리기보다는 개장초라서 거래가 좀더 수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일봉으로 먼저 보시면 지금 거래량이 오래간만에 수반된 거래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 좀 놓고 보시더라도 올해 그 정점 거래량 이러한 장대음봉 떨어지면서 엄청난 변동성, 뭐 하한가 수준의 변동성, 그거 이외에는 가장 많은 거래량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일봉 기준의 1월 이후에 흐름 범위, 그 범위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 수준의 흐름이 된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지금 개장초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꼬리가 많이 달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많이 달리면 거래가 둔화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전거래일 거래대금도 넘길 수 있어요. 지금 9시 43분이니까 10시까지 기준에 대략 100만 주좀 넘기면 300만 주 이상까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100만 주 정도 넘기면.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10시까지 100만 주는 넘길 걸로 추정을 하는데, 거래가 자꾸 주가가 눌리고 밀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손절 범위를 시초가로 이렇게 열어두고, 한4% 범위를 손절가로 열어두고 편입의 기준을 설정했으니까,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프로그램 쪽 수급 보면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쪽에서는 신호는 나왔어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고요. 요 자락에 요 거래량에 오늘의 거래량 부분까지 수반되어 있다. 그리고 명목 가격 기준에서의 딱 잡히는 흐름이 9만 원 기준에서 의미 있는 또 저항 부분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저 부분을 오늘 넘길까 내일 넘길까의 기준인데, 어찌됐건 최근 거래일 고점 8만 6천 원을 넘기고 주춤하는 모습인 거예요. 8만 6천 원을 넘기고. 근데 주춤할 때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튀어나왔다든가 그런 범위가 아니라, 주춤할 때 프로그램 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제한적 수급에서 눌림목 확산,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편입액 기준으로. 그래서 2020, 30, 공고시 45분 기준에 일본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 그리고 요 기준을 놓고 본 거는 사실상 이제 이 거래량을 보려고 놓고 본 거죠. 앞전에 거래량 의미 있는 이제 거래량 부분을 요 빨간 양봉의 기준에 300만 주 요거를 이제 설정하려고 본 겁니다. 음봉 기준에서의 매물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때는 이제 요 예를 들면 11만 원이라든가 그리고 저기 그 위에서부터 음봉이 쭉 깨져 내려온 거니까 13만 원 거래가 터질 때 그때 이제 그 앞전 거래량의 70% 수준 요 거래량의 70% 수준 그러니까 600만 주니까 67에 42 최소 400만 주 이상 그 거래량을 설정할 때는 접대 설정을 하면 무난하겠다. 그래서 거래가 둔화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유지가 된다면 충분하다. 그래서 요 기준을 다시 캡처를 하고요. 그리고 어이구 너무 많이 미끄러졌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수급은 들어옵니다. 수급 들어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 일봉도 좀 더 땡겨볼까요? 일봉도 그래서 일봉도 4월 이후 뭐 흐름에서도 놓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땡기나 마나 뭐 요 다 지우기도 그러니까 주봉으로 바로 보시죠. 주봉의 갭상승을 살짝 주고 나서의 흐름인데 주봉상에는 뭐 10만원 선까지 충분히 열어서 놓고 보시더라도 크게 무리수가 없는 그러니까 작년에 권리락 이후에 이 흐름 범위부터 놓고 보시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거래가 수반되어 준 거고 그죠? 오래간만에 그리고 지금 상승 잉태 확인은 이것도 이제 좀 더 땡겨서 볼 거예요. 땡겨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땡겨서 보든 너무 좌측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캔들 크기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거래는 충분히 수반되어졌고 변동률은 주간 단위에 뭐 21%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에도 앞전 그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좀 약합니다만 그래도 앞전 거래량 수준을 형성해줬다라는 것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이렇게 소나 모멘텀 차트 빼고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면은 거래대금 거래량은 저기 뭐야 긍정적으로 수반돼 있지만 거래대금은 다소 부족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나마도 최근에 형성돼 있는 거래량 부분을 크게 치고 들어 올렸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오늘 기준에 만약에 계속 이렇게 눌리지 않고 변동성이 위로 확장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오늘 기준에 300만 주 정도 거래를 놓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눌림 목이 나와도 일단 최소 150만 주 이상은 거래가 실릴 걸로 추정이 되니까 그럼 그 거래량 그리고 나머지 화수목금 사거래일 동안의 거래량 그럼 최소 500만 주 수준 그러니까 5MA, 20MA 거래량은 넘기는 흐름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현재 그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들어와 있죠. 5위, 6위, 7위, 8위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에서는 1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염두하고 대처를 하겠다. 그리고 캔들의 흐름은 땡겨서 놓고 볼 거예요. 땡겨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은 지난주보다는 좀 더 실려야 되겠죠. 거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 기준에서 자 그렇게 놓고 보고 이제 10만원 선 일봉장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9만원이지만은 주봉으로 놓고 본다면 10만원 선에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전체 게임주에 미치는 영향도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주봉도 자릅니다. 주봉은 땡겨서도 자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봉 5분봉 정도에서 보겠습니다. 주봉 그리고 주봉을 좀 땡겨서 놓고 본다 그랬죠. 주봉 땡겨서 한번 보고 1월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캔들 기준의 앞전에 장대목씩 떨어질 때보다는 변동성이 제한적입니다만, 그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러니까 7만 원에서부터 9만 원 수준까지의 캔들 크기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면 결코 작지는 않아요.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이렇게 요 크기.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가 일단 수반되어 줬다. 이 캔들의 크기는 평상시 대비해서 변동성이 확장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락에서는 중립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매직 시그널에서의 매수 사인, 그리고 캔들에서의 매수 사인, 또 거래량에서의 매수. 그 꼬리 부분을 어찌됐건 주간 단위에서 갭 상승 이후에 메꿔 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이 꼬리 부분의 흐름이 지난주의 흐름처럼의 캔들 크기 정도가 되어준다면 뭐이 정도 10만 원 수준까지 몸통으로만 놓고 잡으면 시초가가 이제 떠서 시작했으니까 이거 박스는 밑에다 그린 거고, 그래서 저 정도의 크기 범위가 형성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추세 부분을 좀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요자락 정도가 돼야 됩니다. 거래량 거래대금은 일단은 뭐 최소 범위는 5MA, 20MA가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그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요 10만 원 선의 요 위치, 요 정도의 등락 범위의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다. 거래량이 없으면 뭐 저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봉 기준에 거래가 다시 수반되고 추세가 더 확대되는 모습이 나와주기를. 지금 9시 52분이에요. 아직 10시도 채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충분히 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수급 범위가 좀더 확인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이제 월봉 기준에서도 뭐 20년까지 안 봐도 될것 같아요. 21년 기준의 흐름인데, 위메이드 맥스의 그림을 그려드릴 때 이게 이제 뭐 시간은 별로 안 남았습니다. 시간은 뭐 오늘하고 하루 더 남은 거죠, 내일하고. 근데 일단 6월 새로운 거래가 수반될 때는 요게 이제 꺾여서 돌려질 수가 있죠, 그죠? 이미 영선 위쪽에. 그리고 거래는 일단은 뭐 조금 아쉽지만, 그러니까 지금 5MA가 2100만 주, 20MA가 1700만 주, 현재 거래량이 1700만 주. 그러니까 글쎄요, 오늘 내일 해가지고 겨우 딱 부딪힐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700만 주니까 오늘 한 150만 주 이상 더 터지고, 150만 주 이상 그러면 1900만 주, 내일 200만 주 이상 터져주면은 5MA, 20MA를 넘기는 흐름 속에서의 양봉, 그리고 망치의 크기의 흐름으로도 인식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만약에 이제 오늘 변동성이 확장이 돼서 뭐 무리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9만 원대까지 움직임이 나온다. 그리고 1차적으로 9만 원 수준. 그렇게 돼도 그 망치형의 크기 자체가 작지는 않습니다. 바로 전그 몸통 대비해서는 조금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변동성이 크게 확장이 돼서 원체 가벼움을 가지고 가는 쪽이라서 그게 이제 10만 원 수준까지 공방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다음 달 추세까지 상당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범위에서 좀 인식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월봉 기준에. 그렇게 해서 망치로 볼 거냐, 이제 장악으로 볼 거냐인데, 1차적으로는 뭐 망치형이 떴네, 거래는 수반됐네, 변동성은 다소 제한적이어도 들여다볼 수 있겠구나. 6월에 월초부터 해서 강세를 띈다면 충분히 긍정적 시그널 가져가면서 대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분봉 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이 조금 축소된 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분봉의 기준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1분봉을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1분봉 기준에서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요자락까지는 뭐 다소 중립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요 자락 범위는
중립이다. 매수인이 나서도 중립이야 라고 거래가 이제 다소 밋밋하지 않느냐라고. 그 다음 범위까지는 이제 뭐 상승 각도가 둔화됐기 때문에 또 거래량도 다소 제한적이고 그래서 눌림 수준에서는 역시나 중립 내지는 관망 기조화되는 거고 매도의 기준은 아니죠. 양봉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거래가 마지막 자락에 이제 센 거래 그렇게 되면서 프로그램에 이제 13만 8천 주까지 들어온 거고 손바뀜이 프로그램에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고 매매가 나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한다면 요자락이 차익 실현 내지는 이제 정리의 기준이 되는 위치가 되고요. 그죠? 요자락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분봉입니다. 1분봉이니까 뭐 매매가 아주 뭐 원활하신 기준의 흐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추세로 보는 분들은 이제 5분봉으로 좀 놓고 보셔도 되겠고. 그리고 매도나 차익 실현을 하게 하는 변동성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요자락으로 본다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중립이죠. 중립 범위의 각도는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거래가 없는 가격 반발력이기 때문에 중립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편입의 설정 범위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8만 뭐 2천 원대 초반 그 매직 그 계산기 올려드렸을 때가 8만 1천 원대 중반 그래서 이렇게 그어드릴 수 있는 거고 요자락에서 저 고점까지의 등락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범위에 뭐 2차 우리는 두 번 편입을 해서 이제 단가가 예를 들면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요 범위에서 글쎄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한 3% 등락 나오고 1% 밀리면 차익 실현 2% 밀리면 또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다시 기회를 엿보겠다. 그것도 충분합니다. 매매가 원활하시고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연연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만 나는 놓고 보겠다. 기계적으로 분봉만 놓고 대처를 하겠다. 그렇다면은 뭐 다만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편입한 평균 단가 대비해서 고자락에서 맴돌고 있는데 수급도 프로그램 쪽은 일단 유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가져가면서 이제 대처하는 기준을 설정해도 무난하겠죠. 그러니까 마지노선 범위를 시초가 범위까지 그게 이제 편입 단가 평균 편입 단가 대비 4% 정도 조정 구매 기준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처를 하셔도 5분봉의 기준에서도 나는 미련 없어. 난 밑에서 샀어. 난 그리고 두 번 안 샀고 한 번 샀어. 그래서 나는 개장 초에 이 정도면 뭐 무난하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편입을 했는데 꺾여서 그러니까 상승 각도가 제한적으로 둔화됐죠. 한 5분봉 하나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오고 다시 이제 꺾여 내려갈 때 나는 여기서 미련 없이 정리를 했어. 요 꺾인 자리 요 고점부터 이렇게 데드가 나오는 요 시점 그렇게 해서 난 여기서 정리했어. 지금은 관망이야. 관망이야. 거래가 터진다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아마 수급이 더 들어올 거고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프로그램에서 오늘은 기준점이 잡히고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주면 거기서 따라 붙을 거야. 혹은 만약에 계속 눌리면 나는 안 쳐다볼 거야.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좀 약하게 잡히신 분들의 경우는 이거를 다시 줄을 거드릴게요. 일단은 1차적으로 8만 1,600원 정도 그러니까 8만 1,000원, 8만 2,000원, 8만 1,600원 한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8만 1,600원 그리고 8만 2,000원대 혹은 8만 3,000원 문자 나간 구간 그리고 지금 이제 8만 4,100원인데 요 자락이 평단 그리고 이제 이 8만 5,500원이 두 번째 문자가 나왔던 구간 이렇게. 그래서 요자락들의 이제 편입 기준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제 각각 전략이 다를 수 있죠. 81,600원에 들어갔다, 또 83,000원에 들어갔다. 나는 손절까지 안 보고 여기서 일단 잘라내고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추이를 보겠다.
그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85,500원에 샀는데 추가 편입을 하느니 나는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다시 거래가 터지면 다시 위에서 사겠다. 그 전략은 매매 패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문자가 나간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보유하면서 거래가 실려있는 상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좀 꼬리가 달리고 내려온다 할지라도 보유하면서 대처하고 마지노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초가를 훼손시키면 아쉽더라도 거기서 정리하는 것을 기준을 찾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쪽에 공격적인 수급과 함께 앞전 고점을 넘기려 쭉 뻗어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 거래가 실리면 오히려 성향에 따라서는 일부 추가 편입도 가능합니다. 그 비중은 이제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셔야 돼요. 막연하게 막 들어가는 건 그건 무리일 수가 있죠. 변동성 종목이라서.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위메이드 전략을 설정을 해드리고 위메이드 맥스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부분이 위메이드 맥스가 추세적인 강화가 더 이어지려면은 최소 범위 거래량을 400만 주 400만 주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여기도 600만 주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군요. 거래 대금이 나와야 되니까 600만 주.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전혀 그렇지 않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6월 4일에 또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에 강연회 참여하시고 그리고 오늘부로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설정을 잡아드리세요. 그래서 오늘부로 그 불교등 마스터 상품 자체 가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서비스 내용도 이제 일부 바뀌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 불교등 마스터 방에 계신 분들도 만원 옮겨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종목별의 전략 부분은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주력주 기준에서의 동영상은 한 템포 늦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최소 3에서 5% 이상 나올 때에 전체적인 매매세인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극대형주 주력주는 변동성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종목의 매매세인은 VIP, VVIP 방에 일단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종목들이 변동성이 확장되면 이제 매매세인 따로 별도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의 동영상도 포트폴리오 전체 동영상은 VIP, VVIP 방에 올라가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점, 뭐 시장이 너무 어렵다라든가 중요한 시점에서는 전체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다만 이제 그 텍스 전략 위주로 잡아드릴 겁니다. 텍스 전략 위주로 설정을 잡아드릴 거니까 그렇게 참조하세요. 그리고 오늘 그 요 상품은 오늘부로 마감을 해요. 그래서 요 상품 자체를 지금 디자인을 바꿔주세요. 아예 그렇게 해서 1개월 99만원 그리고 이제 99만원 요만하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2 플러스 1 198만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 회원님들도 라이브 방송 쪽으로 이동 하시는 쪽을 권해드립니다.